숲속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낮에도 어둠을 쫓는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속은 낮에도 어두운 곳,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사는 곳이죠. 땅 위로 올라와 더듬이를 세차게 움직이는 넉점박이 송장벌레. 그가 찾던 건 바로 이것, 동물의 사체입니다. 숲에서 자연사한 쥐나 뱀, 그리고 새의 사체는 송장벌레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곤충들이 달려들기 전에 서둘러 옮기려 합니다. 사체 밑을 들락거리며 흙을 파내기도 하고 아예 사체를 들어올리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져가는 곤충, 송장벌레. 그래서 그들은 숲의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도착하면 사체는 땅에 묻힙니다. 물론 송장벌레들이 열심히 땅을 판 덕분에 말이죠. 그냥 묻는 게 아니라 털을 뽑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사체를 완전히 해체합니다. 쥐의 형체는 사라지죠.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굴리던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동그랗고 매끈한 경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넉점박이 송장벌레의 집이죠. 어느새 알에서 깬 애벌레까지 생겼군요. 송장벌레는 이 경단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경단은 온 가족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부모 송장벌레는 곳곳에 구멍을 내고 반쯤 소화시킨 경단을 개원해 그 안에 넣어둡니다. 애벌레들이 먹기 좋게 만든 이유식이죠. 송장벌레 몸에는 항상 진드기가 붙어 있습니다. 둘은 이 경단에서 공생하는 관계. 진드기는 송장벌레 등을 옮겨 타고 다니면서 체액을 빨아먹는데 다른 곤충들이 와서 알을 낳으면 그것까지 먹어 없애줍니다. 덕분에 송장벌레는 이 경단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넉점박이 송장벌레 애벌레는 조금 다릅니다. 곤충 가운데서는 독특하게도 부모가 애벌레를 끝까지 보살핍니다. 송장벌레는 쉴 새 없이 경단 둘레를 돌며 입과 엉덩이로 방부액을 뿌려 썩지 않게 하죠. 부지런히 경단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덕분에 무사히 자라나고 있는 애벌레들. 어미는 틈틈이 새끼들에게 먹이도 줘야 합니다. 애벌레들은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걸 좋아하죠. 이런 행동은 송장벌레에게만 보이는 아주 독특한 행동입니다.
송장벌레가 새끼들을 돌보며 키우는 건 약 10일 정도. 경단을 다 먹을 때쯤 애벌레는 부모 곁을 떠납니다. 각자 땅속에 방을 만들어 들어가죠. 그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어른 송장벌레가 되고 곧 부모가 될 겁니다.